저는 오픈소스에서 메이븐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오동재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울 내용은 메이븐이 어떤 것인지 메이븐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고 메이븐의 사용 방법, 이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선 메이븐이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정확히 몰라요. 저도 정확히 모르고 이제 실제로 메이븐을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메이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자기들도 잘 모르고 그런다고 제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이븐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넘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메이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사전 준비는 메이븐은 자바를 활용한 빌드 툴이기 때문에 자바에 대한 문법을 당연히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고, 제 컴퓨터 환경은 윈도우를 사용하고 자바 14를 사용합니다. 강의 순서는 우선 메이븐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고, 그 다음 메이븐 설치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이븐을 활용한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이븐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저는 메이븐은 라이브러리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빌드 툴. 딱이 한마디가 메이븐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제 그러면 빌드 툴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빌드 툴은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생성, 라이브러리 설정, 코딩, 컴파일 이게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작업들을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을 빌드 툴이라고 통칭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 같은 자바를 사용하는 이런 툴들이 빌드 툴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빌드 툴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뭐냐?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는 IDA라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예요.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은 통합 개발 환경이죠. 개발 환경을 통합해 놓은데 이거는 이제 빌드 툴보다 더큰 상위 개념이에요. 빌드 툴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IDE인 거죠.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빌드 툴은 프로젝트 생성부터 컴파일 정도만 담당했다면 IDE는 편집기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고 콘솔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것들을 더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 환경, 이거를 IDE라고 합니다. 그래서 Eclipse와 IntelliJ는 IDE고, 이제 메이븐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IDE라는 통합 개발 환경이 있고, 그 개발 환경 안에 콘솔, 컴파일러, 빌드 툴 등이 있고, 이제 그 빌드 툴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이제 엔트, 그래들, 메이븐, 등이 있습니다. 이제 엔트와 그래들 같은 경우도 메이븐과 비슷한 작업을 해주는 빌드 툴인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아직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메이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드 툴이 뭔지는 알았는데 그래서 메이븐이 도대체 어떤 빌드 툴인가? 빌드 툴이 어떠한 건지는 알았죠? 그래서 메이븐은 어떠한 빌드 툴이냐면은 메이븐의 활용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바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import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바는 저희가 일일이 다 구현하지 않죠. 모든 함수들을 다 구현하지 않고 자바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을 받고 따로 이런 식으로 import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양한 작업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자바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지 않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을 받고 이제 또 적용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죠. 복잡하고 적용을 시킨 다음에 만약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조금 바뀐다면은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이제 다시 다운받고 다시 새로운 그 버전을 적용시키고 이처럼 라이브러리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라이브러리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메이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메이븐을 설치를 할 건데, 자바를 설치하고 메이븐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 새로운 크롬 창을 열고 자바 설치를 하는데 PPT에는 정확히 안 써놨는데 저희는 JDK를 인스톨할 겁니다. 그래서 JDK 인스톨을 애보에 쳐주면 이제 맨 위에 이렇게 자바 SE 다운로드 오라클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저도 몰랐는데 자바도 오라클 회사 건가 보네요. 여기서 JDK 다운로드. JDK 다운로드를 누르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죠. 이 중에서 자기랑 맞는 버전을 설치하면 되고, 저는 윈도우 64 비트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JDK가 안 깔려 있는 환경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혹시 JDK가 안 깔려 있으면 또 여기서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막막하죠. 이런 강의 영상을 보는데, 이제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강의 영상에서는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다루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JDK 방금 다운받은 거를 지금 실행을 했죠. 컴퓨터가 좀 느려서 실행을 하면은, 저는 이미 깔려 있어서 이게 안 되네요. 아, 리인스톨이 다시 깔 거냐? 다시 깔아보죠, 한번. Yes를 누르면. 좀 걸리네요. 이게, 이러고, Next를 쭉 누르면 아마 설치가 될 거예요. Next를 쭉 누르면. 이 경로를 기억해 두세요. 보통 이게 C, 프로그램 파일 자바에 알아서 깔리긴 합니다. 알아서 깔리긴 하는데 경로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봐두고. 방금 그 경로가 만약에 이제 자동으로 환경 변수 패스 설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일일이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해서 이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이제 다 됐죠. 그 다음에 확인해 볼 거는 자바를 설치를 JDK를 설치를 했으면 이제 자바 이두 개, 버전으로 설치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볼수 있고, 저는 잘 됐어요. 방금 15, 제가 원래 15를 안 쓰는데 방금 깔아서 15가 됐고, 근데 이게 안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정말 화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환경 변수 설정. 이제 보통 CMD에서 자바뿐만이 아니라 뭐 파이썬 등 이제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것들이 버전이 안 뜨면은 보통 환경 변수 문제예요. 그럴 때 이제 환경 변수 설정해 주면 되는데 윈도우의 시작 메뉴에서 우클릭 후 시스템으로 갑니다. 시스템으로 가고 다음 제어판의 시스템. 제어판의 시스템으로 가보죠. 제어판의 시스템이 없 지만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있겠죠?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고급 시스템 설정. 고급 시스템 설정이 있죠. 여기서 환경 변수를 설정할 수 있고, 우선 이 시스템 변수를 저희가 설정해 줄수 있어요. 패스 편집 누르면은, 자, 지금 다시 해보면은 시스템 변수에서 패스를 누르고 편집을 눌렀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JDK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방금 그 경로를 써주면 돼요. 그 경로를 써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어디 JDK가 있을 텐데
이렇게. 여기 있네요. 저는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여기서 따로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제 패스해서 편집을 누르면은 새로 만들기. 잠시만요. 이걸 봐보죠. 새로 시스템 분석에서 이거를 눌러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새 시스템 변수에서 패스를 누른 후 새로 만들기 누르고 자바 홈을 작성하고 변수 값 설치 경로 여기서 자바 홈을 작성하고 아까 한 C 이거를 쭉 써주면 되죠. 뭐 파일 C 프로그램 쭉 적어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저는 여기 있죠. 저는 여기 이제 자바 홈 그리고 이거는 방금 JDK인데 이제 방금 깐게 아니라 저는 13 버전을 원래 사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던 게된 건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엔 여기서 패스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JDK 파일의 경로죠. 이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JDK를 설치를 했으면은 이제 메이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메이븐은 이 링크를 구글에 쳐서 따로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메이븐 맨 위에 또 뭐가 영어로 된게 있죠? 들어가 보면 이제 인스톨 창이 뜨는데 여기가 아니라 다운로드로 들어가서 다운로드로 들어가서 이거를 다운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너리 칩을 다운을 해주시고 압축을 풀어요. 압축을 푼 다음에 이제 풀면 좀 해보죠. 이런 사소한 것도 같이 해보는 게 처음 따라하는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 저도 다운을 새로 해보겠습니다. 해보서 압축은 안 풀게요. 압축은 안 풀고 이제 빈이라는 게 있죠. 빈 파일의 루트를 빈, 영어 빈이에요. 비었다 할때 빈이 아니라 빈 파일의 루트를 이제 여기서도 새로 만들기로 해주면 되는데 저는 있죠. 저는 여기 보면은 빈 파일의 루트가 있고 여기도 찾아보면 여기는 없네요. 그럼 여기만 빈 파일의 루트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시스템 변수만 설정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변수에 메이븐 위치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러면 메이븐과 JDK가 설치가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메이븐은 MVN 버전 MVN 버전을 통해서 저는 아파치 메이브 3.6.3이 설치가 되어 있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도 설치를 해야 돼요. 인텔리제이는 이제 뭐 말고 공식 사이트가 어디 있을 텐데 다운로드로 해볼게요. 인텔리제이 다운로드. 여기는 한글도 되네요. 인텔리제이는 이제 다운로드 들어와서 여기는 유료 버전이고 여기가 무료 버전인데 사실 저는 뭐 무료 버전도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 이건 이제 둘 중에서 자기한테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이 다운로드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제이까지 설치를 해주면은 예, 환경 세팅이 끝났어요. 환경 세팅이 끝났고, 아까 강의 순서에서 설치까지 끝났죠? 이제 메이븐을 활용한 간단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텔리제이를 켜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이 뜨면서 저는 이제 원래 만들던 게 뜨는데 여기서 이런 걸볼게 아니라 파일 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뉴 프로젝트에서 메이븐을 설치를 했으니까 아마 여기 메이븐이라는 게 있을 거고 버전이 있겠죠. 설치한 버전이 아마 있을 거예요. 크게 상관없고 우선 이제 저희는 깊게 뭔가 어플을 만들 게 아니잖아요. 메이븐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간단한 실습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거 create from archetype 이거를 설정을 해주고 이제 그냥 메이븐에서 quick start를 찾아서 해줄 겁니다. quick start 여기 있죠. 메이븐 archetype quick start를 눌러서 넥스트를 해주면 되고 이제 네임은 OSS 메이븐 테스트라고 하죠. 여기 그룹 아이디를 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아무렇게나 짜도 상관없는데 저는 아두 점 공제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여기는 번들은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설치한 메이븐인데 번들은 이제 인텔리제이에 기본적으로 아마 깔려 있는 걸것 같은데 저희는 상관이 없죠. 이미 있으니까 이것도. 그래서 설치한 걸로 해서 피니시를 누르면 메이븐 프로젝트가 하나 새로 생성이 될 거예요. 예. 생성이 되는 중이죠. 메이븐 프로젝트가. 메이븐 프로젝트가 새로 생성되고 있고,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생성이 됐죠. OSS, 메이븐, 테스트, 소스, 메인, 자바, 아주점 동제, 앱 들어가면, 이제 얘는 실행을 하면은, 이런, 헬로 월드라는 게 뜨는 이런 간단한 소스가 일단 생성이 된 거예요. 런을 눌렀으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이제 영상 편집으로 빼면 좋은데, 영상 편집을 해본 적이 없어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헬로 월드라고 뜨죠?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거예요.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테스트는, 저희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다루지 않을 건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 짜놓은 이런 코드들을 저희가 보통 디버깅 할때 이제 막 운영 체제나 컴퓨터 구조 같은 과목들에서 디버깅을 할때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보통 프린트를 많이 사용해서 중간중간 값들을 출력해 보잖아요. 이제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앞에 이 테스트 빈을 붙이면은 이제 그냥 테스트를 해주는 거죠. 이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assert true 맞으면은 넘어간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다루지 않을 거고 저희는 이제 이 form.xml
이 파일과 여기서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메이븐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폼을 보면은 저도 정확히 이제 다뭘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희가 오늘 다룰 부분은 디펜던시.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디펜던시. 디펜던시스라는 태그 안에 디펜던시가 있죠. 이게 지금 하나인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 넣을 수가 있고 저희는 여러 개 중에서 롬복이라는 거를 예시로 사용하면서 사용을 해봅시다. 우선 도메인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도메인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 클래스는 어떠한 값을 저장하는 그런 클래스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private name, private name, string name과 이름에 대한 string number. 이건 이제 전화번호라고 할게요. 그리고 private int id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자바에서는 이런 경우 얘를 프라이빗으로 설정해놓고 이 안에 퍼블릭 함수로 퍼블릭 인트 보이드 셋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많이 셋 아이디와 겟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함수 설정을 많이 해줬죠. 근데 그런 게 귀찮잖아요. 그런 게 귀찮으니까 get public static int get id public set name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일일이 다 만들기가 귀찮으니까 set name get name set id get id set number get number 이런 거를 이런 거를 굳이 설정 안 해줘도 알아서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런 라이브러리가 바로 롬복인데 앞에 이 데이터, 골뱅이 데이터라는 거를 붙이면 할 수가 있고 인텔리제이는 이제 굉장히 똑똑한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만 쳐주면은 여기서 Alt 엔터를 누릅니다. Alt 엔터를 마우스를 여기다 대고 Alt 엔터를 누르면 눌렀네요. 이렇게 되고 Alt 엔터를 누르면 Add Maven Dependency라는 게뜰 거예요. IntelliJ에서는 얘를 누르면은 여기서 Dependency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 Lombok Dependency를 버전은 뭐 아무거나 합시다. Lombok Dependency를 추가를 해줬어요. 추가를 해주면은 아까 여기에 Dependency가 얘밖에 없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아까는 디펜던시가 얘밖에 없었어요. 얘밖에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디펜던시 하나 더 생겼죠. 이게 저희가 지금 방금 이 도메인에서 여기서 추가한 럼벅 디펜던시예요. 럼벅 디펜던시고 그 럼벅을 추가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뭘 찾은 저 모르는 이유가 이제 럼벅을 해줬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자동으로 해줘요. 인텔리제이에서는 이맨 오른쪽에 이 돋보기를 누르고 메이븐을 검색을 해주면은 메이븐이 있습니다. 메이븐을 누르면은 이제 이게 라이프 사이클과 플러그인을 해놓은 건데 이제 이런 거알 필요 없고 이 리사이클 같이 생긴 버튼을 눌러주면은 사실 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죠. 여기서 리사이클을 눌러주면은 적용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좀 횡설수설을 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 데이터라는 걸 추가했죠. 이 데이터는 뭐냐? 럼벅 라이브러리에 있는 하나의 기능인데 이제 get set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젤을 디펜더시를 추가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디펜더시가 생겨요. 근데 아까 이 디펜던시를 저는 여기다가 Alt Enter를 눌러서 간단하게 추가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만약에 안 된다, 안 돼도 당할 거 없이 이게 여기다가 구글에 Lombok Dependency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이 Maven Repository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Lombok의 버전별로 이제 한 번을 눌러서 이거를 이제 디펜던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수 있게 돼 있는데 저는 했으니까 안 할게요. 여기서 보통 저는 만약에 이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하면은 useAge가 가장 남들이 많이 사용한 그거를 사용하는 편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Maven을 사용하면은 이 form.xml 파일에 디펜던시를 추가해서 라이브러리를 따로 일일이 설치하지 않고 지금 이 럼벅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막 다운을 받아서 이제 그 zip 파일로 이제 적용을 해주고 그런 과정이 없었죠? 간단하게 럼벅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가 있었어요. 불러왔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id, name, 넘버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도메인 A는 new 도메인 이런 식으로 지금 도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줬죠. a.set id 1 a.set name name은 제가 동재니까 동재로 하겠습니다. a.set number는 010111222 번호를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프린트, 시스템 프린트, a.get id.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실행하면 1이 뜨겠죠? 이제 이거 말고 좀 더, 넘버로 합시다. 넘버가 좀더 기니까. 이 코드를 getName 앞에 name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작성하면은 이 부분들이 이 set id와 get id가 럼벅을 사용한 부분이 되는 거고 실행을 해보면은 컴퓨터가 느려서 컴파일이 오래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임과 넘버가 뜨게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메이븐을 이용해서 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메이븐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메이븐은 이 데이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럼벅이란 라이브러리를 이제 럼벅이 아니어도 돼요. 럼벅이 아니어도 되고 컬링 참 있나? 안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이 디펜던시를 추가해 줌으로써 폼 XML에 디펜던시를 추가해 줌으로써 라이브러리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메이븐의 장점이고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메이븐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